안녕하세요. 칠산 리포터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양파밭에 두더지가 파고 들어갔더라고요. 두더지 방지용 바람개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페트병 못 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재료는 페트병하고 옷걸이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페트병으로 만든 간단한 바람개비인데요. 이것이 왜 효과가 있냐면 두더지는 그 진동에 민감하거든요. 얘들은 주로 진동이나 냄새 이걸로 반응을 하는데 사람이 가면 두더지가 도망가는 이유가 발자국 소리, 발자국의 진동을 듣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바람개비를 두더지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요, 이 진동 때문에 두더지가 딴 데로 기피하는 거죠. 말하자면 두더지를 잡는 게 아니고. 저는 오미자밭에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거 하나 해놨다고 해서 수십 미터까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효과 범위는 제가 볼 때 대략 한 4m, 5m 정도,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바람 방향에 따라서 지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돌고요, 또 이렇게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얘가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으로 두더지를 쫓는 겁니다. 오늘은 두더지 쫓는 바람개비, 페트병을 이용한 바람개비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페트병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 뚜껑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엑셀 파이프나 이런 파이프 토막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25mm짜리 하우스 파이프, 그 다음에 옷걸이, 이렇게만 있으면 두더지 퇴치용 바람개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트병을 이렇게 절반 정도로 자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날개를 약 5cm 정도로 이렇게 오리세요. 쭉 오리세요. 이렇게 오리시고, 그 다음에 날개를 접을 건데 이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날개를 접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듯하게 접으면 바람을 못 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약간 비스듬하게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으세요. 자, 바람을 탈 수 있도록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요, 비스듬하게 접습니다. 바람개비의 날개가 완성됐고요. 이제 이것을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콜라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쑥 잘 들어가죠. 그런데 잘 안 들어간 경우는 이쪽을 살짝 오려서, 이렇게 오려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바람개비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축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가운데로 정확하게 뚫으면 바람개비가 훨씬 잘 돌아갑니다. 조금 비껴서 뚫으면 잘 돌아가지는 않는데 진동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구멍을 뚫었고요. 자, 이제 이 옷걸이를 가지고 축을 만들 건데요, 반듯한 부분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라셔도 됩니다. 이거 잘라버리고요. 옷걸이를 반듯하게 잘 펴야 됩니다. 이 축을 넣으면 이렇게 바람개비가 일단 돌아가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요. 이쪽부터 완성을 해 나가죠.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하자면 베어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베어링을 넣고요, 이제 구부리셔도 됩니다. 여기를 직각으로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이쪽에도 베어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가운데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완벽한 바람개비가 됐죠? 설치해 보죠.